오늘은 두부 계란 부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두부 한 모를 일단 물기 없이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. 이거 두부 한 모입니다. 이거는 너무 두껍게 썰이도 안 되고 너무 얇게 썰이면 또 구우면 이게 보사지거든요. 뭉개지니까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 됩니다. 한 1cm 조금 넘을란가 그런 한 1cm 정도 됩니다. 요 정도 하면 그냥 부드러운 소금을 해도 되지만 맛소금을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. 저는 요 지금 맛소금을 하고 있거든요. 맛소금 간을 했으면은 소금 간이 됐으면은 한 5분 동안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없으면은 한 5분 정도 이리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간이 요리 빼이 들거든요. 이 파프리카는 계란에 이을 겁니다. 계란에 이어서 두부를 부칠 겁니다. 색깔로 빨갛고 파랗고 하는 것보다 노란 색깔을 이렇게 넣으면 은은한 게 굉장히 예쁘면서 맛있어요. 소금은 한두 꼬집 정도였습니다. 파프리카 썰이 난 거를 여기 계란에 넣습니다. 그리고 한번 쪄. 두부 계란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.